자리를 채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링크에 들어서자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표정도 몸짓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는 연아 선수는 이날도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높고 아름답게 날아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무리 연습 중이라지만 이렇게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작 연아 선수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술렁거리곤 했습니다. 늘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얼굴만 봐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야? 아, 런던이요? 네, 처음 왔어요. 되게 시골이네요. 예상대로. 제작진이 1년 가까이 지켜봤지만 언제나 같은 표정입니다. 늘 마음을 다잡아야 해서 그런 걸까요? 경기가 열리던 캐나다 런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연아 선수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제작진에게 절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잘 잤어요? 다행히도 연아 선수는 지금까지 지켜본 모습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좋은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잘 해야 될 텐데. 1번이 좋은데 좋대요. 말하지 말아야지. 이번 여자 싱글에서는 최근 국제대회 성적이 높은 18명을 뒤에 성적이 낮은 17명을 앞쪽에 배치한 후 조추첨을 합니다. 최근 국제대회 순위가 높은 아사다 마오는 뒷그룹 18명이 속해 있습니다. 1년 8개월간 공백을 가졌던 우리의 김연아 선수는 최근 국제대회 성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위가 낮은 앞쪽 17명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조추첨이야말로 운이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조가 되면 경기가 너무 이른 시간에 있어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고 마지막 순서가 되면 앞 선수들이 연기하면서 빙판이 패여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아 선수는 몇 번을 뽑았을까요? 14번째 순서. 연아 선수는 세 번째 조에서 세 번째로 연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느 분야나 선배가 되면 후배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세계 무대 경험이 중요한 스포츠 분야에서 선배의 어깨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아 선수가 마음을 쓰고 챙기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르면 가르쳐주고 힘들면 위로하며 조언해줄 선배 한 명 없었기에 과거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진서를 보는 마음이 애틋합니다. 진서는 대표팀 유일한 남자 선수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열리던 날 김진서 선수가 몸을 풉니다. 피겨 시작 4년 만에 국내 1위가 되고 국제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소년 김연아로 불립니다. 연아 누나가 응원까지 와줬으니 김진서 선수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